외도 섬으로 향하는 유람선 항구는 거제도에서 7개 이르며 코스에 맞추어 탑승 시간, 항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가는 백길에 해금강 해상 관광을 하며 외도에 도착 후 가능한 자유관람 시간은 2시간입니다. 외도 내에서는 숙식 및 차량 이용이 불가합니다. 여행하시는요, 이 안에서 관광하는 것보다 바깥쪽에 나가서 관광하는 것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자, 이 행강을 두고 1970년도까지는 갈도라는 섬이었지만 70년대 초해상 냉성 제2호 해변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지명강으로 모셔드릴 테니까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한번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남아미타불간생보살. 자, 미륵바위 보신 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조그마한 바위 있음이 하나 보이죠? 자, 이 바위 있음이 이 해금강의 강물을 지키고 있는 사자를 닮았다 이어 수천 년, 수억 년 세월을 흘러내려오니 그 태고의 신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새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행강의 높이는 124m요, 바다의 수심은 40m라. 그리고 저 앞쪽으로 보시면 깊은 계곡이 하나 보이죠. 자, 저 계곡이 이 해금강의 최고의 글라이드코스라는 십자동굴이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곳이 동쪽이요, 저 앞쪽이 서쪽, 오른쪽이 북쪽, 남쪽으로 빠져나오는 모기 중에 모기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혹시 바깥쪽으로 몸을 내신 분들 안쪽으로 들러주십시오. 저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절대 바깥쪽으로 손을 동그라면요, 우리나라의 바다의 하나뿐인 십자동굴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이 동쪽입니다. 자, 이제 아방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우와, 죽인다. 동쪽이요, 저쪽이 서쪽,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자, 빠져오면서 오른쪽 승대를 보시면 만물상처럼 생겼다 이거 만물상바이요. 왼쪽 승대기 성성의 다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그리고 왼쪽 눈에 보시면 조그마한 동굴이 하나 보이죠. 자, 저 동굴이 시골에 있는 부어당구처럼 생겼다 이거 부어굴이요. 저 부어굴에서 약수가 떨고 어? 들어가. 어? 그래, 그거 어린이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솟아나는 바위 하나 볼 텐데요. 자, 바위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면 촛대처럼 생겼다. 이 아버님들이 장가가는 모습을 닮았다. 이 신랑바위다. 위에는 사무관대를 쓰시고 밑에는 조랑말을 탄 신랑이 어젯하게 장가가는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그럽니다. 자, 이제 우리 앞쪽 부분부터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자, 내모 바위를 보면 진정으로 쫓겨갔죠. 진정으로 안쪽 끝까지에서 이곳으로서 비로소 떠들고 같은 아들의 전지를 받다여 영남색이라. 혹시 손자가 필요하신 분들, 아들이 필요하신 분들 두 손 모시고 한번 빌어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비시건 비시건 웃으면서 빌다 보면 쌍둥이 딸만 낳는다고 그럽니다. 빌어도 아주 정성껏 빌어야 되겠죠.
저희 선배 끝나는 부분을 보시면 선배들이 부모님 조금만이 나 있죠. 이 선배를 두고 언제 올릴 바입니다. 저를 많이 지으신 분들은 꿈속에도 이 해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다이어 중국 지장대가 동남동료 500명을 이곳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개기하여 이곳을 보냈지만은 우리 동남동료 500명은 불로초는 개지 않고 이 해변강 절경에 취하다 보니까 그대로 물러내 동동대단이는 옛날 독담대를 나눠 닮았다이어 독담대바이요 독담대바이 이쪽에 올려놓고 외도 보타니아는 경남 거제시 이륜면에 위치한 한류해상 국립공원 내에 있는 해상식물 공원입니다. 많으신 분들이 여행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외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9-2020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남해안 천혜 비경이 결정체입니다.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3,000여종의 꽃과 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